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애국심 여러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차 말씀드려왔듯이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 세력들은 지하 조직을 앞세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린 뒤 헌법을 개정해 사회주의 제7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들은 200석 국회의석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애국시민들은 초조와 불안에 갈수록 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회주의자들은 삼성, 현대, LG, SK, 한화 등 국내의 대기업을 해체하여 국영화하고 아파트 등 개인 재산과 토지를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과 생활 필수품 등을 국가가 배급하는 평등한 사회를 보장하겠다고 감언이설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체제가 북한 주민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까? 매년 굶어 죽는 아사자가 수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TV에서 보던 북한 주민들은 여행이나 관광은 그냥 이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갇혀 이주의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어기면 정치로운 수용소에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문재인 친북 좌파 정권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아슬아슬했습니까? 우리나라 제1의 수출항목인 원전을 파기해서 전력 수급을 망치게 했으며 오히려 북한에 원전을 설치하려까지 했습니다. 집값을 폭등하게 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오늘의 저출산을 초래하고 나라 빚은 2000조를 넘어 2000조에 육박하도록 나라를 거덜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0.73%의 아슬아슬한 차이로 정권을 되찾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으나 다시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북 주사파 세력들은 부정을 저질러 쌓아놓은 막대한 선거 자금을 마구 후려대며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순일 전 대법관을 매수해 무죄를 받아냈듯이 사법부, 검, 경찰, 국회, 노조 등을 장악하고 온갖 음모와 술책을 꾸며대고 있습니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뭉쳐 국민들이 직접 뽑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겠다고 국민을 현혹하는 역적 음모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이들 반란 세력들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조국 후보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 5명을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했고 자기 딸을 가짜 의사로 만든 조국 후보는 범법자들을 모두 비례대표 후보로 채웠습니다. 파한단을 쳐들고 대통령이 값도 제대로 모른다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 유권자를 기만하는 유치한 선동꾼들입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도록 범법자들의 국회에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 속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자유진영의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를 뽑아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수를 250명 선으로 줄이고 세비 감축과 함께 부채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국회 개혁안을 공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을 흐리하는 장본인 주목은 나라를 망치게 한 사법부의 부패한 판사들입니다. 부패한 판사들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피의자들을 구속하지 않고 국회의원 출마를 허용한 결과가 바로 나라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체제를 정복시키려면, 그래야 이 나라를 공산사회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려면 이들 사상범들의 실체를 바로 밝혀내 척결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외국 시민 여러분,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임해 주시어서 이들 범법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2024년 4월 7일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원창.